어서오세요. 입꼬리 살짝 걸릴 수 있는 박시연의 다육 식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예쁘죠? 여기는 수우다육에 키핑하시는 분 거예요. 오, 얼마나 예쁜지 한번 보실래요? 묵은 둥이다 보니까, 야, 이름이 뭘까요? 루페르스트죠? 제가 살짝 일어나서겠습니다. 색감 한번 보시고, 이 아이 이름이 뭘까요? 제가 남을 거라 가지고 조심스럽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펜지처라고 적혀 있습니다. 펜지처라고요. 우리가 많이 보는 라울이죠. 라울이라는 게 놓치겠대요, 그렇죠? 홍란이 놓치겠죠? 너무 색감들이 이뻐갖고, 얘는 춤맨 같죠, 그쵸? 화분에, 이렇게 멋스럽게, 이렇게. 한번 천천히 보세요. 얘는, 인어공주인가? 아니면, 엘레강스인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엘레강스. 얘는 스브리 기단가? 그럴 거, 그쵸? 제가, 이름을 다 모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모르면 이름을 가르쳐주세요. 백봉이고요. 백봉 자연군생입니다. 이쁘죠? 백봉 자연군생이고요. 요 아이 이름은 제가 보기에는 멀티컬러티스. 멀티컬러티스가 물 좀에 파갛게 해서 물이 들죠. 그리고 아메치스입니다. 아메치스가 정말 동글동글하니 너무 이쁘죠. 아메치스고요. 그렇게 화분도 한번 보세요. 화분에 어떤 화분에 이렇게 심어져 가지고 고수님들이 넣어놨나 한번 보시고요. 루다입니다. 녹색에 지금 성장기다 보니까 약간의 녹색에 이렇게 보시면 색깔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게 목질화 돼 가지고 정말 멋들어지죠. 한번 보시고 멋있죠. 홍포도입니다. 이렇게 홍포도가 가을 되면 정말 포도송처럼 너무도 예쁘게 맛있게 달달 구워지죠. 어떤 철화일까요? 철화가 정말 너무 예쁘게 그게 보였죠, 그쵸? 슈퍼 형태에서 이렇게 생얼도 있습니다. 또 이름표가 없으면 조금 찾기가 힘들죠. 이렇게 예쁜 아이도 있고요. 요에는 팅크벨이랍니다. 팅크벨. 이름 보이시죠? 팅커벨. 저도 팅커벨이 없어가지고, 오, 팅커벨이 정말 예쁘군요. 앞쪽으로 살짝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스피카랍니다. 스피카. 이건 아시겠죠? 네, 레티지아 잼이에요. 레티지아 잼이고요. 이 아이는 간도리스입니다. 간도리스가 가을에 물이 들면 너무도 예쁘죠. 간도리스고 얘가 클라라인가요? 정말 예쁘죠. 색감이 제가 이런 클라라로 알고 있는데요. 색감 정말 예쁩니다. 그렇죠? 이 아이 이름은 데콜라금이랍니다. 데콜라금. 이렇게 보시면 데콜라금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제 게 아니라서 제가 이렇게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막 보여드릴게요. 저 뒤에 있는 아이도 아마 간도리스 같은데요. 이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얼려심인가요? 진짜 예쁘죠? 얘는 청정 의사랍니다.
증증의 난이 아니고 증증의 사라고 적혀 있네요. 이름이 얘는 도전희라고 적혀 있네요. 사람 이름 같다, 그렇죠? 이렇게 장마철에 구경하기 딱 좋죠. 답은 지금 제가 나눔하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맞는 그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제가 수다육에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받았다고 수다육 대표님께서 두 분씩 선정해가지고 매주 목요일마다 제가 답은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는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댓글은 그때그때 바뀝니다. 이 아이 이름이 뭘까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글자가 보이지가 않네, 저도. 얘는 시에라인데요. 정말 작은 톤에 따글따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시에라입니다. 이 아이는 시에라고요. 이 아이는 자가로즈랍니다. 자가로즈. 자, 이름표 한번 보고요. 자가로즈라고 보이시죠? 자가로즈고요. 이렇게. 얘는 애연금 같죠? 애연금 같고,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콩분 사이즈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얘는 파울드 블루랍니다. 파울드 블루. 제가 지금 크게 잡았어요. 웨스터 레인보우고요. 이게 조금 전에 색감이 너무 예뻤던, 이게 우리 핑크 루비. 핑크 루비 한번 보고 가셔야죠, 그렇죠? 이 핑크 루비 있고요. 얘가 브루벤스스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진짜 예쁘죠. 얘가 이름이 보카사나 몬스터랍니다. 보카사나 몬스터. 얘가 첫 번째 보여줬던 애가 얘가 크레바춤이랍니다. 크레바춤. 얘는 사이즈가 작습니다. 사이즈가 작고요. 양진인데 정말 따글따글하죠. 아메치스고요. 얘가 홍대화금인가요? 여기는 사이즈가 다 작은 화분에 다 심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콩부 사이즈고요. 여기는 밤비노 SP고요. 치설성. 실수성이 묵은 이렇게 핑크 색상에 다져진 아이가 예쁘게 나옵니다. 얘는 간주죠? 아도데스가 이제 동행이다 보니까 이렇게 얼굴을 닫았습니다. 작은 사이즈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얘는 라울이죠. 온솔로가 이렇게 묶으면 되게 예쁩니다. 제가 손을 한번, 제 손을 한번 비교 한번 해봐 드릴게요. 이렇게 작은 사이즈죠. 이렇게 작은 사이즈 콩분에다가, 우리가 시중에 많이 보는 천원, 이천원대 그 정도 크기보다 더 작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예쁘게 다져졌는지 제 손 한번 보세요. 요 정도고. 정말 작은 사이즈죠. 작은 사이즈들이, 애들이 거진 10년 정도 이렇게 다 묵었는 아이들이라서 색깔이 이렇게 예쁘답니다. 지금 우리 시작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큰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쵸? 큰 것도 좋습니다. 수영이 잘 갖춰져 있고. 지금 보시는 요런 벤바티스라든지 요런 아이들도 다 이렇게 거진 8년에서 10년 이렇게 묻은 게 다져지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이 되게 단단하고 작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또 휴머니스 한번 보여드릴까요? 휴머니스가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답니다. 우리가 보는 그 색깔이 아니죠. 색깔 너무 오묘하죠. 너무도 오묘하죠. 알피니스 그레이, 제가 좋아하는 알피니스 그레이가 이렇게 묵어가지고 작지만 목대 보이시죠? 보니까 여기도 마사토 100을 해서 이렇게 심어 놓으신 것 같아요.
요 아이도 완전히, 완전히 연두색깔. 이름은 다 솔이랍니다. 다 솔. 다 솔이고, 로라죠. 예전에 제가 로라라고. 보여드렸던 그 로라가 핑크색이 아니고, 요렇게 묵으면은 이렇게 오묘한 색상이 나온답니다. 농기 심하고요. 먹으면 예쁜 색상을 가진 아이들. 지금 구독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충분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헤르메스죠. 다 작습니다. 엄청나게. 뭐한 0.5에서 커봤자 1cm 정도에 그 정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다 묵어가지고 색상이 이렇게 다 예쁘죠. 말이 나고요. 맨도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수행이 너무 예쁘게 잡혀있죠. 이 아이 이름은 뭘까요? 칩시일까요? 핑크색이 도는 거 보니까 칩시일 수도 있겠다, 그쵸? 이렇게 해서 정란까지 해서 보여드릴게요. 잘 보셨죠? 이렇게 이쁜 아이들 보시면서 힐링하세요. 진짜 이쁩니다, 그렇죠? 얘 이름은 블루모어 같은데, 여기는 블루 예쁘죠? 이렇게 큰 헬리아든지 이런 큰 종류의 또 창도 있네요. 제가 다 보여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레드베리는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너무 예뻤어. 레드베리랑 라우리.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